안녕하세요. DSRV 랩스의 김종광입니다. 아비트라지에 대해 소개하고 저희가 구축한 솔루션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비트라지는 무위험 차익거래라고 불리는데 수익을 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수익이잖아요. 아비트라지를 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싸게 사서 그리고 비싸게 파는 방법이 하나 있고 싸게 사는 것과 비싸게 파는 것을 동시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약간의 차이가 시점의 차이가 있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방법 1은 싸게 산 것을 비싼 거래소로 옮겨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A거래소가 있고 B거래소가 있고 둘의 가격차가 비트코인이 여기는 1000만원, 여기는 1001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A거래소에만 현금이 1000만원 있고요. 나머지는 다 0입니다. 이럴 때 여기서 사서 여기로 팔면 되겠죠. 여기서 사면 한번 사보겠습니다. A거래소에서 1비트코인을 사면 이거는 0원이 될 거고 여기는 1BTC가 되겠죠. BTC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1으로 옮깁니다. B거래소로 전송을 하면 이건 다시 0이 될 거고 여기는 1BTC가 되겠죠. 이 1BTC를 B거래소에서 지금 여기서 팔아서 1으로 옮기는데 한 10분 정도는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송금 시간이 있어서 물론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을 거고 다른 코인들마다 시간이 다를 텐데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한 10분 정도 걸릴 거고요. 10분 후에 여기서 매도를 한다면 이 가격으로 매도를 한다면 비트코인은 0원이 될 거고 현금은 100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0분 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10분 후에는 거래가 성공하게 되면 1001만원이 되는 이제 수익이 발생한 거죠. 0.1%. 이 방법이 예전 김치 프리미엄 있을 때는 해외랑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 거래의 문제점은 보셔도 아시겠지만 10분 후에도 이 가격이 유지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10분 후에 이게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리스크가 존재해서 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상시 예전에 김치 프리미엄 심했을 때처럼은 이 방법이 유용했죠. 그리고 이 방법은 시간도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해도 됩니다. 손으로 해서 이쪽으로 송금을 해서 다시 해도 되는 방법이겠죠. 성공하면 좋은데 실제로 많이 쓰였고요. 근데 단점으로는 10분 후 가격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1초 후도 마찬가지죠. 1초 후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방법이 그래서 나온 게 사는 것과 파는 것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A 거래소에서 매수하는 것과 B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것을 동시에 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A 거래소는 1000만원이고 B 거래소 가격은 1001만원으로 약간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A 거래소와 B 거래소에 똑같이 현금 1000만원을 넣어놓고 비트코인도 하나를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1000만원 넣어놓고 비트코인 하나를 넣어놓습니다.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지 모르니 기본으로 돈을 넣어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났을 경우엔 가격이 낮은 쪽에서는 사고 높은 쪽에서는 팔아야겠죠. 그래서 A 거래소 1초 후에 사보겠습니다. 샀기 때문에 1000만원은 0원이 될 거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 되겠죠. 그리고 1초 전에는 1000만원, 1000만원, 1비트코인, 1비트코인에서 2비트코인이고 여긴 2000만원이었죠. 총 합계가. 그리고 여기서는 방금 샀고요. 여기서는 팔게 되면 팔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없어지고 현금이 생기겠죠. 1001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합은 2 더하기 0에서 2 비트코인인데 원화는 0 더하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2천만 원이죠 1천만 원 기존에 있었던 거에 1 비트코인을 팔아서 1,001만 원이 추가되는 바람에 2,001만 원 그래서 여기는 2,001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서 보내서 팔지 않고 사는 것과 파는 것을 동시에 근데 이게 이렇게 되려면 양쪽에 살 수 있는 돈과 팔 수 있는 비트코인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걸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아비트라지에서 얘기하는 거래는 대부분 이런 거래거든요 장점으로는 리스크가 적고요 단점으로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게 꼭 좋은 게 아닌 것이 제가 벌어들인 1만원 수익보다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더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1만원을 벌었는데 1만원을 벌었는데 양쪽에 항상 1비트코인하고 1000만원씩 넣어야 되니까 2비트코인이 걸려있는 거죠 2비트코인이 원래 한 2천만원 정도였는데 코인 가격이 1000만원이 아니라 반토막이 나면 이게 1000만원으로 줄지 않습니까 저는 만원을 벌었는데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손해볼 수도 있는 거죠 손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 리스크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코인을 들고 있는 건 늘 리스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디에 적합하냐면 홀더들 저는 어차피 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왕 갖고 계실 거는 거면 이렇게 방법 2를 써서 아비트라지 거래를 하시면 코인 개수가 늘어나든 원화가 늘어나든 늘어나니까 그런 분들에겐 장점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저희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이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세 군데는 팔겠다는 사람들이고요 매도 호가 이렇게 업비트, 빗썸, 코인원은 매수 호가입니다 매수 호가예요 그래서 위쪽에서 위쪽 가격으로 사서 왼쪽 가격에다 팔아야겠죠 지금 보고 계신 이 숫자들은 오더북이고요 그러니까 호가 정보인 거고 호가 정보인 거고 체결가는 아니에요 우리가 주로 거래소에서 보는 체결가는 마지막 체결된 가격이지 그 가격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비트라지를 할 때는 항상 오더북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15만 5천 원에 1 비트코인을 매도하겠다는 주문이 있는 거죠 여기는 15만 2천 원에 0.947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답니다 매수하겠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서 여기다 팔면 우선 같은 거래소는 될 리가 없고요 아 이제 파란불이 들어올 텐데 한번 볼까요 기다려 볼까요 기다리는 동안 잠깐 화면을 설명드리면 아우 녹색 그 호가창을 세 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거하고 이만큼은 안 봐도 되겠죠 마지막 것만 보면 되니까 제일 싸게 파는 사람한테 사야겠죠 그래야 되고요 간략하게 보려면 이렇게 누르면 간략하게 보입니다 저희는 운영할 때는 거래소가 되게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서 보거든요 보고요 요거는 빗썸에서 사서 여기 업비트에다 팔 경우 거래할 수 있는 양이 0.603 비트코인이고 이렇게 거래를 하면 6,000원 손해랍니다. 800원 손해에 여기 들어왔네. 142원이 수수료로 빠져서 손해가 더 커지겠죠. 손해가 2,900원이 발생한답니다. 손해인 거고요. 이 가격 차가 발생하는 경우 가끔 발생하겠죠. 이게 흔들리다 가격이 흔들리다 보면. 그럼 방금 같이 그린라이트가 들어오는데 그린라이트가 들어왔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린라이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거래할 수 있는 수량 이건 거래했을 때 수익 이거는 수수료 양쪽 거래소 수수료 사는 데도 수수료 들고 파는 데도 수수료 들니까 그래서 총 수익 실제 수익은 9,000원 손해라는 거고요. 이것을 수익률로 따져보면 0.05% 마이너스니까 손해네요. 지금 제가 사실 이게 하루에 몇 번 발생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근데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트레이딩 피를 10분의 1로 줄였어요. 원래 트레이딩 피는, 업비트 트레이딩 피는 0.05인데, 제가 영상을 참고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0.00으로 바꿨고요. 빗썸은 0.04에서 0.8인데, 제가 0.08인데 0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수료가 공이 하나 빠진 거, 이거 한번 볼게요. 키친 뜨고 14만 3천 원에 사서 15만 7천 원에 팔면 3천 원 손해잖아요. 이득이잖아요. 3천 원 이득인데, 그건 1비트코인을 했을 때 경우고, 지금 나온 매물은 0.03비트코인을 거래하면 128원 이득입니다. 그 중에서 68원이 거래 수수료로 나가기 때문에 총 이득은 60원이에요. 60원이고요. 수익률은 0.0004입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서 사서, 여기다 그냥 업비트에서 사서 코인원에서 파시면 이득을 볼수 있는 거죠. 실제로요. 근데 지금은 제가 테스트 삼아 트레이딩 피를 공을 하나 뺐습니다. 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걸 사람이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순간 나타났다 사라지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방금 이렇게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24시간 돌려놓으면 하루에 몇 번은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수익들은 거래 내역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잠깐 보시면 제가 업비트에서 이건 좀 옛날 데이터인데요. 1,149만 9천 원에 살려고 했는데 실제로 산 거는 그 가격에 샀어요. 원하는 가격에 샀고요. 아, 이건 차이가 있네요. 1,167만 4천 원에 살려고 했는데 1,177만 3,900원에 샀군요. 그러니까 더 비싼 가격에 산 거죠. 그럼 손해죠. 내 원하는 가격에 딱 사면 좋은데 성공률이 항상 100%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걸 슬리피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비트라지는 싼 곳과 비싼 곳이 확인을 하고 양쪽에 동시에 이제 매매를 하면 절대 손해는 안 보겠죠. 뭐 수익률이 제로는 될수 있어도 손해는 안 보겠죠. 그렇긴 한데 실제로 이게 어려운 이유는 우선 거래 수수료가 상당합니다. 이게 0.01% 먹자고 이 거래를 돌리는 건데요. 근데 수수료가 뭐 0.05%, 0.1%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수료, 물론 이제 수수료보다 안 나오면 거래를 안 하면 되니까 뭐 그렇긴 하죠. 밸런스를 맞추는 수수료. 한쪽에 비트코인하고 다른 한쪽에 원화가 쏠려 있으면은 이 밸런스를 다시 맞춰야 돼요. 그럼 이제 송금 수수료가 들겠죠. 물론 이것보다 많은 경우에만 거래를 해야겠죠. 슬리피지. 제가 예상한 주문 가격보다 나쁜 조건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100원에 사서 101원에 팔려고 했는데 주문을 넣었더니 그 순간 누가 100원짜리를 싹다 사가서 남은 게 101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01원에 사서 99원에 팔리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손해가 나는 거죠. 손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가격을 보고 주문을 넣는데 그 0.00001초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낚아채가면 저는 이제 슬리피지로 손해를 보겠죠. 이 아비트레이드를 약간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삼각 거래를 할 수도 있는데 A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으로 이더를 사고 B 거래소에서는 이더로 이오스를 구매하고 또 다른 거래소에서는 이오스를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를 거쳐서 세개 코인을 거쳐서 돌리는 방법도 있고요. 아비트라지를 응용하면 작은 거래소에 유동성 공급을 할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작은 거래소는 매수 매도 효과가 되게 벌어져 있거든요.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200만 원 벌어진 걸본 적도 있어요. 작은 거래소는 그러면은 너무 비싸고 너무 싸니까는 파는 사람은 싸게 팔아야 되고 사는 사람은 비싸게 사야 되니까 매매가 일어나지 않겠죠. 매매가 안 일어나니까 호가창은 더더욱 벌어져서 더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이럴 때 아비트라지를 적절히 사용을 하면 거래량을 확 증가시킬 수 있겠죠. 뭐 사는 사람도 이득이고 파는 사람도 이득이겠죠.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끝이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슬리피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리피까지 말씀드렸고요. 아, 실제로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사는 거래소가 전부 다 업비트예요. 전부 다 업비트고요. 파는 거래소는 전부 다 빗썸이에요. 빗썸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통계로는 비트코인은 업비트에서 사시는 게 항상 싸요. 항상 싸요. 싸고 빗썸이 항상 비쌉니다. 아, 요거는 통계를 내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요 이유는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비트라지와 저희 시스템 구축한 것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